아, 제가 그 동영상을 이렇게 만들었는데요. 복사를 뜨는데 그게 그 용량이 커가지고 유튜브를 가져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아주 간단하게 짧게 하려고요. 이미지 복사하는 인쇄 복사, 이미지 복사하는 질문이 들어와가지고요. 뭐 영상이나 특히 이제 다 죽고 유튜브밖에 없죠. 이미지 복사나 인쇄 복사를 하는데요. 그 원래는 소스 복사를 합니다. 그런데 그 소스 복사는 수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이미지 복사 중에서 인쇄 복사, 드래그나 밀 복사에 있는 인쇄 복사를 쓴 아주 쉬운 복사를 하겠습니다. 이 인쇄 복사라는 것은 수정하기 쉽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이게 이쁜 이미지를 가보겠습니다. 예, 거기에 우리 운영자 모리츠님이 일중직신 분인데 말이죠. 이게 아름다운 유리공예가 있네요. 자, 좌클릭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이게 유리공예가 있는데 그 본문을 할 때는 좌클릭을 합니다. 그러나 수정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복사를 뜰 때는 우클릭을 하죠. 자, 마우스를 이렇게 떼우고 각 부분적으로 각개 이미지를 복사를 할 때는 각 부분에 이렇게 됩니다. 그냥 이렇게 드래그를 할 수도 있는데 말이죠. 그거는 쉬운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우클릭하면은 우클릭. 그러면 복사가 나오죠? 복사. 복사를 좌클릭합니다. 그대로 나옵니다. 그러면은 본문에 글쓰기가 있죠? 글쓰기처럼 그렇게 클릭을 하죠. 여기서는 소스를 할 때는 에디트를 체크를 하는데요. 그냥 인쇄 복사를 할 때는 드래그 복사는 인쇄 복사를 할 때는 에디트 체크를 하면 안 됩니다. 글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서 볼 때는 우클릭을 합니다. 대고 마우스를. 그럼 붙여넣기가 있죠. 붙여넣기 좌클릭합니다. 아주 쉽죠. 알면은 뭐든지 몰라서 그렇지 알면은 아주 쉬워요. 그리고 제목을 적죠. 이렇게 제목을. 그러면은 쭉 내려가면 글도 이렇게 쓸수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탁탁 쳐가지고 마우스를 내려가지고 바로 엔터키를 치든지 해가지고 그런 건다 아시겠죠? 그러면은 이게 확인이 있죠? 이렇게 뭐 허용했다. 확인을 눌립니다. 확인이나 등록이 이렇게 되겠죠? 볼까요? 등록이 됐나? 이게 이미지가 안 되고 소스만 된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됐죠? 우리 팡시에 되었습니다. 이렇게 연습 글을 적으면 됩니다. 자, 그러면 본문이니까 이게 삭제를 하고 말이죠. 합니다. 자, 이게 부분에 각 이미지 복사를 할때 이렇게 하는 것이고요. 그 전체 복사를 할땐 그리든 마찬가지입니다. 이미지든 뭐 자료든 말이죠. 전체 복사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이미지를 자, 쭉 내려오겠죠. 이게 짧아야 되는지 말이죠. 아까 그 그리고 우리 운전자분, 사실 몽우수기님 거를 했었는데, 연습실에 올려봤는데, 너무 길어가지고, 그래. 설명하는데, 너무, 이거 너무 길어가지고, 제가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말이죠. 시간이 너무 많이 갔어요. 자, 이게, 이게 뭐, 배경음의 스톰인 아프리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자, 여기서 전체 복사를 할 때는 어떻게 하느냐. 인쇄 복사를 합니다. 인쇄 복사를 하면은, 뭐게 집에 이제 프린트가 연결되고 이래서 해가지고 막 두려움이 있고 이러는데요. 빼거나 그 상관없습니다. 뺀 상태에서 이렇게 할 때는 대개는 보통 빼놓죠. 코드를 뺀 상태에서 하면은 그러면 인쇄 프린트가 막 소리 나는 그런 게 없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게 굉장히 어렵고 창의적인 것인데 사람들이 상상을 못 하죠. 그리고 메일 복사도 마찬가지입니다. 메일 복사를 어떻게 하느냐 하면 아주 좀 복잡죠. 그다음 자 인쇄 복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인쇄부터 좌클릭하면 여기 뜨죠? 왼쪽 창에. 그러면은 여기서 이렇게 인쇄가 연결됐으면 소리가 날 수도 있습니다. 그럼 이제 코드를 빼고 하는 것인데요. 그러면은 눌립니다. 좌클릭 지웁니다. 지워졌죠? 자 여기서 이 드래그를 하면은 이게 다 하기 어렵겠죠. 긴 거는 파란 드래그가 된 거야. 그래서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인쇄 복사를 할 때는 쉽게 하는 거죠. 우클릭을 합니다. 여기 마우스를 대고 자, 우클릭을 하면은 이렇게 뜨죠? 자, 그럼 모든 선택을 전부 다 선택을 한다 그 말이죠. 이게 드래그와 같은 효과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죠. 드래그 된 거죠. 그런 상태에서 이빈 공간에 하면 안 됩니다. 이제 드래그 된 부분에 눌립니다. 그러면은 복사할 때는 우클릭 한다고 그랬죠. 자, 우클릭 하면 또 뭡니까? 복사가 뜨죠. 복사. 자, 클릭하죠. 빠져나옵니다. 지우고. 자, 그러면 이제 글쓰기 창으로 가보겠습니다. 이게 글쓰기 창이 클릭하고 글쓰기 창이 나오죠. 그러면 글쓰기 창을 이렇게 눌려보는 거죠. 자, 이렇게 나오죠. 그럼 제목을 적습니다, 여기에. 그럼 여기에 뭐 이렇게 뭐 내용을 적을 수 있겠죠, 이렇게. 그럼 이게 에디트 체크를 하면 안 됩니다. 이게 글을 적을 수도 있고, 이게 좌우가 틀리면 이렇게 열을 맞출 수도 있겠죠, 여기에. 그리고 칼라 이렇게, 글 크기 이렇게 눌려서 하면 되겠죠. 자, 여기 이렇게 왔을 때는, 자, 우클릭을 합니다. 우클릭을 하면은 붙여넣기 뜨죠? 그럼 붙여넣기. 본문 내용을 입력할 때는 좌클릭이라고 그랬죠? 좌클릭. 쫙 내려가죠? 그러면은 이제 뭐 이렇게 쓰레기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소스 복사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할 때는 뒷부분 해가지고, 아, 처음에 윗부분에 뭐꽃 이렇게 나오는 게 있죠? 화살 꽃 지우는 거. 이렇게 지워도 됩니다. 이렇게. 그렇게 지워도 되고, 민감할 때는 그렇게 지웁니다. 일반적으로 이렇게 드래그를 합니다.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 자, 왼쪽 마우스로 드래그를 하면 이렇게 되죠? 그러면 오른쪽 마우스로 이렇게 넣어줘. 이게 보면은, 이게 보면은, 잘라내기나 삭제, 다 마찬가지입니다. 잘라내기를 좌클릭합니다. 없어졌죠? 그러면은 이게 뭐, 허용할 것이냐, 복사를 안할 것이냐, 이렇게 하면은 뭐, 그게 혹시 신고 들어올 수도 있고 이러기 때문에 말이죠. 운영자는 그렇게 했으면 안 되겠지만은, 일반인들은 그 자유 선택입니다. 그러면은 이제 초상권이나 이렇게 저작권에 관계 있으면은 뭐, 설정을 할 수도 있겠죠. 안 하는 게 원칙이지만 말이죠. 개인에 따라 가지고. 자, 그러면은 확인 눌리죠. 제목을 입력해서 이렇게 제목을 안 적으면 이렇게 또 나옵니다. 이게 이제 그 연습실이 아니라서 말이죠. 제가 하지 않았는데 해볼까요? 제목을 이렇게 올렸습니다. 그러면 확인. 좌클릭 확인. 자, 등록이 되었나 한번 볼까요? 작성한 걸 확인하러 가봅니다. 이렇게 돼 있죠? 네,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면은 이렇게 쓰레기가 남을 수가 있어요. 올려올 수가 있어요. 그럼 이 지우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좌클릭해서 마찬가지죠. 뒤에서 화살표를 지우든지 삭제를 하든 이렇게 드래그를 하죠. 좌클릭하면. 그러면 아까처럼 그렇게 되는 거죠. 우클릭하면은 잘라내기. 삭제와 같다고 그랬죠? 삭제.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자, 우클릭. 잘라내기는 한번 해볼까요? 그럼 좌클릭. 본문을 찍을 때는 좌클릭을 합니다. 본문을 사용할 때는 항상. 자, 잘라내기 되죠? 그러면, 등록이 됐나? 제대로 됐나 한번 볼까요? 다 없어졌나? 이렇게 이제 수정을 한번 하고 난 다음에, 잘 코너에 갔나 이렇게 올리는 거죠. 우리는 이제 하도 보니까요. 매너리즘에 빠져가지고 수정하고 확인을 안 해가지고 글이라든지 이런 게 잘못 코너에 간다든지 복사를 해가지고 등록을 하면 코너 선택을 잘 못해가지고 제가 카피싱을 하면 한 20번의 사과 편지를 쓴 적이 있습니다. 아이고 뭐 사라지고 하면 그런 게뭐 많이 있습니다. 컴을 사용하다가 핸드폰을 하면은 말이죠. 저장을 해도 올린 경우에는 자기 원하지 않는 곳에 가는 경우가 많이 있죠. 자, 수정. 작성한 걸 한번 가볼까요? 수정이 되었나? 수정이 되었죠. 깨끗하게. 그래서 이제 이게 본문을 하면은 좀
조회수가 한 분들 오셨네요. 미안하겠는데 삭제를 해보겠습니다. 원래 연습실에 해야 됩니다. 했는데 하면 큰일 납니다. 오늘은 이미지 복사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는데요. 다음에 유튜브 올릴 때는 다른 많은 부분에 대해서, 전문적인 부분에 대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